XSFM입니다. I, D, W, K. 과실의 유승규 씨입니다. 20대와 60대에게 물어보았을 때 이해도와 정보 접근 능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이슈 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상품에 따라 부은 만큼의 수익마저 나오지 않는, 즉, 손해를 보는 사연금들도 있으니 두 배의 수익이 나오는 국민연금과 언제나 비교해보시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미디어의 무수히 많은 혐오 단어들로 켜켜이 미장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벽부터 해결해줘야 연금 개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에 그것은 나기 싫답니다. 잠시 후에 전현 기자를 만나겠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저와 윤세민 에디터는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전현 기자가 그게 이제 목소리로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음. 가장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들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포털 AI가 추천해주는 기사들은 보통 연금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음, 네, 네, 네. 아 신기하게 요즘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얼마나 허황된 제도인가, 뭐 사기꾼들인가, 사기인가, 막 이러면서. 저는 보통 집안의 할머니처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너한테 맡기면 너는 집 문서를 들고 도박장으로 갈 놈이다. 이게 좀 이따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음. 옛날에도 종종 눈에 보이고 명절에 가면 친척들도 하는 얘기고 막 그랬는데. 음. 그래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옛날에는 음. 이상하게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말한 이후로부터 좀 늘어났어요. 자 기초를 보죠. 대한민국의 경제적 역량만큼 내가 돈을 벌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우리는 보통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월급쟁이들은. 음. 근데 그걸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역량만큼 투자 수익을 내게 디자인합니다. 때로는 그 이상이 나오지만 그건 부가수익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냈든 그만큼의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은행과 증투사가 우리에게 그만큼의 대접을 해주나요? 골드급이 아니면 차도 한잔 안줘요. 당당한 이런 취급밖에 어렵습니다. VIP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사금융은 그래요. 음. 그래서 모셔온 사연금 손님들 사금융은 수익도 못냅니다. 무능하죠. 국민연금에 비하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국민연금의 디폴트값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뿌리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전 그것도 어려운 게 국가가 광고비로 그 어떤 대기업보다 언론에게 돈더 쓰거든요. 근데 그돈 받은 걸로 검찰 홍보는 잘 해주는데, 음, 음 국민연금 홍보는 또안 해줘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회사 단위에서는, 옛날... 생명, 생보사에게 받는 돈보다 국가에게 받는 돈이 더 많거든요? 옛날에 국민연금 광고가 있었는데. 지난 정권에 국민연금 홍보 좀잘 만든 광고들 많이 있었죠. 네네네. 네. 요즘은 또안 합니다. 음. 저는 그래서 좀, 잡도적들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 보험과 사연금이. 저 정도 푼돈을 미디어에 쥐어주고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고객의 이미지를 먹칠할 수 있다니 개꿀이네 쟤네들 일 쉽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전혜원 기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부를 겁내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아기 실탄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아우스 애견 매트, 독일산 맥주 모로 만든 데이라이트 맥주 모 비오틴,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고전의 재발견 평산 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끊어, 끊어. <laughs>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케미 애견 매트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은 광고 안에도 많이 팔리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기력이 허한 자 모두 모여라. 실제로는 허에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요. 관록의 10년 평산네이처의 역작 진경옥. 압도적인 퀄리티 물을 넣지 않고 오직 순 원료로만 우직하게 만들었어요 꾸덕옥 그래서 녹용 인삼 생지황 복령 등 건기식 덕후의 황금 레시피 겨울은 기억이 허한 사람들이 집에 잘 누워있을 수 있었어요 네 계속 허했다가 봄에도 계속 허합니다 왜냐면 계속 누워있어도 모두가 누워있으니까요 네 티가, 티가 더 쇠해집니다 티가 안났는데 음. 봄에 계속 기력 허하게 누워있으면 티가 많이 나요 사람들은 놀러다니거든 나쁜 부모가 되거나 나쁜 애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나쁜 내가 됩니다 놀려다니려면 기력을 보충해둬야 됩니다 기력 찾아주십시오평상네이 진경옥은 할인도 자주 안하고 액체스몰에 언제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장거리 필드 취재. 시사일에 전혜원 기자가 돌아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음 전에 전혜원 기자가 걱정했습니다. 재미없는 거라고. 이 주제가요. 네. 근데 요즘 핫해요. 하지만 상당수의 세계시민이 이것 때문에 분노해 있고요. 손희상 선생이 지난주에 저를 폄하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나와봐야 얼마 안 나온다고. 그렇죠 요마요마하다. 네. 제가 그래서 뒤져봤습니다. 프랑스 언론을. 음. 20만 명이 나왔답니다. <laughs> 아니. 손희상 두고 보자. 전국에 있는 거 합하면 20만 명이 있다. 그리고 저기 뭐야. 한 구역에는 얼마 안나왔다 말씀을 하신 거겠죠. 아무튼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했고 <laughs> 얼마 안가 우리가 지금 전하영 기자하고 지금부터 이야기 나눌 것들과 정 반대 혹은 아주 먼 층위의 이야기들 연금 개혁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은 않다고 볼수 있는 이야기들을 경제지가 떠들어대고 연금 개혁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작업을 누군가가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고, 제 견해에 의하면 수십 년째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층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재미라기보다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laughs> 걱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연금 뉴스 나오면 굉장히 화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2018년에 그 국민연금 관련 뉴스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좀 추려본 적이 있었어요. 5년 전 8년에요. 네. 지금은 비슷하겠죠. 네,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싫다는데 왜 의무로 가입해야 되냐? 자유가입으로 돌려라.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얼마나 보험료 내기 힘드셨으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신기한 거. 정치 이슈가 유튜버에서 탈출해서 인스타그램 둘러보기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꽤뜬 이슈라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이거든요. 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요즘 인스타에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직장인들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10대, 20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아직 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음.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 대통령이 연금개혁 이야기 하자마자 음.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불이 붙었지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뭐, 기업 차원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알아낼 수 없으니까 차치한다 치고서라도, 우리가 이 층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친절하게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서 설명하는 경제 유튜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층의 이야기들 많이 하고 실제로 구독자들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음.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 그 586이 다 받아갔지 <laughs> 뭐 이런. 네, 그렇죠. 정의대로라면 586은 대부분 65살이 안 됐고요. 음. 안 받아갔고요. 그리고 내 노후의 문제를 왜 남의 집아들이 책임지냐?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자동차 보험 들어서 지가 사고 났을 때 남이 낸 돈으로 보험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네, 실비 보험 들어서 지가 수술 받을 때 남이 낸 돈으로 보험료 받고 있습니다. 꼭 공적연금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실제로 거의 전생시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부터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너무 수준 낮은 짓입니다 그걸 피해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전혜원기자는 그런 댓글을 계속 봤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기 시스템이 안 돌아가게 뒀다는 거예요. 이 출발선에서 다들 불만 똑같은 불만을 수십 년째 떠들고 있도록 말입니다. 전 음. 그게 참 불만이에요. 그 아. 자꾸 우리한테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왜 그걸 억지로 내야 하는지. 음, <laughs> 그러게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겠죠. <laughs> 네, 말씀대로 이제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계약이고요. 굉장히 이걸 의무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많은데, 사실 돈이 많은 분들은 노후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부터 빠져나가겠죠? 음. 그럼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좀 교육받고 소득이 높은 분들만 이런 공적 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네. 네. 사실 국민연금 같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무가입을 안 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예. 아예 통으로 사금융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사례들은 있으나. 이걸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제 보험이 되게 여러 가지 보험이 여러 가지 그 공적 부조가 옛날부터 있었던 선진국들,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조를 사금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이제 소소한 실험들을 한 경우들을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입 범위를 그 세밀한 외과 수술처럼 누구 빼, 누구 빼, 원한다면 빼, 그렇게 한다는 사례는 전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의무가입이 아니면 공적 연금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칠레가 제일 민영화된 사례인데, 한 일곱 개인가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가입을 안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입시키고. 회사를 골라야 되는군요. 네, 네, 네. 네. 이 민영화 거어치우라고 국민 총파업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칠레는. 음. 네. 사실은 노후 대비를 이렇게 개개인이 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만 더 힘들고 이게 어렵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또 사회가 거둬야 되니까. 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의무가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미래를 <laughs> 대비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대전제. 음. 인간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왜 국민연금 돈 억지로 가져가냐고 화내는 사람이 왜 의료보험 돈 억지로 가져가냐고 화는 안 내거든요 음. 왜냐면 본인이 음. 혜택을 음. 보며 자랐으니까 음. 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때, 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늙었을 때그 위험이 실현되는 건데 그건 너무 먼 일이니까 음, 음, 모르겠다 이거예요 음, 그거는 그쵸 네 (30살) 때이제술 먹고 기분 좋을 때 떠듭니다 아 오래 살아 뭐하냐 그런 놈들이 제일 열심히 오래 살려고 합니다. 음. 저의 요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은 대비가 <laughs> 잘안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좋아 외국 연금은 그럴 수 있는데 한국 연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댓글들 추려봤다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제일 또 많은 댓글이 이겁니다. 다단계 사기, 폭탄 돌리기다. 먼저 가입한 사람만 이익 보고 젊은 세대는 연금을 못 받거나 쥐 꼬리만큼 받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폰지사기다. 그렇 예, 저는 방송이나 사기. 언론에서 되게 친절한 척을 하는 말투를 써야 하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말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단호하게 헛소리고 왜곡이라고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연금을 못 받는 일은 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게 되어 있죠. 그건 네. 약속을 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제도에 비해서 좀 조정할 필요는 생겼다. 그쵸. 정도가 맞는데 이걸 고갈론이라고 쓸 뿐인 겁니다. 지금 음. 언론이. 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있는데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2055년이죠. 음. 그때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이제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사실 뭐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기금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음.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약파티. 연금공단에서 <laughs> 네, 성과금 잔치를 음, 했고 성과금 잔치. 뭐, 뭐. 투자를 잘못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투자 코인. 수익률은 예,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를 네, 하니까요. 네. 이것도 이제 보통 화내고 싶은 사람들은 한 귀로 흘리니까 아무리 언론들이 많이 얘기해도 기사 앞부분에서 이런 소개해 주는 걸안 들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을 돌리고 있다. 음. 그리고 그 수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그냥 한귀로 흘려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음.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요? 네, 뭐 좋은 편입니다 어쨌든. 음. 근데 이제 지금 구조상 이 연금이 언젠가 고갈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그렇냐?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의 두배 이상을 연금급여로 나중에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두배 이상입니다. 수익비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수익률이 예. 네. 그 거든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이 되겠죠. 근데 그럼 당연한 일을 갖고 왜 이렇게 난리냐. 왜냐면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아이를 잘안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 특히 심각한데 한국은 특히 심각합니다. 예, 인구가 빨리 줄어들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셋다 자식 없습니다. <laughs> 예, 자식 <항상>. 없는 자식들입니다. <laughs> 네, 저한번 뭐 앞으로도 없겠고요. 예. 음.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에 쌓여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그 해당 시기에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데요. 음, 이제 받을 때가 돼서 는 네.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붓는 연금이 쓰입니다. 예. 근데 서구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적립금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일하는 세대가 그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음.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정립금이라는 것은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정립금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그죠. 고거를 설명이라기보다 아주 짧게만 얘기해야죠. 그럼 아니 일본이 압도적으로 겁나 큰 연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알기로 뭐두 배라고 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유럽이나 북미는 어떻게 된 거냐? 거기는 정립을 하는 곳이 좀 적다. 음 이미 부가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들어온 네. 돈 그대로 나가는 네, 전환을 했죠 방식 네. 네 한국 일본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음. 일본은 1조 사천억 달러네요 음. 그렇다고요 그럼 별로. 얼마지 많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고령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요 음. 그러면 기금 고갈 이후에 그 보험료를 낼수 있는 인구 있잖아요 네그 인구가 너무 적어지는 거죠 음. 게다가 이제 평균 수명은 아시다시피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갑시다. 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두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문과들이 빠르게 모너크하는 단어죠. 율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laughs> 보험료율과 <laughs> 네, 소득대체율. 네, 보험료율은 이제 일하는 동안 내가 월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내느냐. 이게 네. 보험료율이고요. 내는 돈. 네, 지금 9%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부으면, 은퇴한 뒤에, 내가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받게 되거든요. 네, 내 40년 동안의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었다면 80만원 정도를 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18만원 내고. 네. 음. 거기서 이제 은퇴 뒤에 받는 연금액이, 그럼 내가 일할 때 벌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가? 음. 이게 바로 소득 대체율. 받는 돈. 네. 그게 40%죠. 그래서 지금 보험료프9% 소득 대체율 40% 체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대로라면 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 기금 고갈 5년 뒤에 2060년에 그때 이제 일하는 세대가 지금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받으려면 음. 지금 추정에 의하면 월 소득의 29.8%를 보험료로 내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근 30%. 30%. 네. 네. 이분들이 지금 96년생부터 2037년생, 그러니까 네. 지금 한국 나이로 한 28이하이신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실 수도 있고 뭐 자녀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같은 소득대체율의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전 세대는 9%만 내고 있었는데, 음. 그거를 갑자기 55년 이후에 29.8%로 3배 이상 올린다면, 음흠. 그 시점에 일하는 세대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네. 예. 낮은 층위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쉬운 정치 기술이 등장합니다.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기에 너무 좋은 예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 청년이나 그0대 후반, 2 0대 세대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건가? 딱 바로 아,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만 아이라서. 독박을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을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또 근거가 있다라고 그 근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요. 예. 음, 근데 네. <laughs>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은 좀 있지만 이제 2053년부터 봤거든요. 어, 그, 좋습니다. 그, 어, 근데 그럼... 되게 저 젊은 세대에 비해 요즘 젊은 세대는 건전하네요. 저는 그때까지 살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젊었을 때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2년 봤다가 그 다음부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55년이 오면. 음. 음. 어차피 애안 낳을 거 뻔히 알고 음. 그리고 경제는 더 이상 20세기처럼 빠르게 성장할 리가 만무하단 말입니다. 음. 모든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ESG를 다 지키는 세상이 되면 결국 요즘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논의하듯이 경제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거예요. 경제 성장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9% 40%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음. 예상 가능하단 말이에요. 화납니다. 왜냐하면 걱정스러우니까. 네. 네, 진짜 뭐 그렇게 경제 성장을 못할거라고 예측해도 이 정도인데, 음. 근데 이게 우리가 국민연금 5년마다 이게 미래 재정 상태를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 전에 2018년 예측보다 올해 예측에서 인구구조가 더안 좋아졌어요. 아시겠지만. 아, 한국에 있는 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인구구조가 더 나빠지는가? 음. 낳기 싫거든요. 음. 안 낳고 안 죽으니까. 음. 음. 그래서 2060년에 그 미래세대가 내야 되는 보험요율이 아까 29.8%로 되는데 2018년 예측할 때는 26.8%였는데 올랐군요. 예, 올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laughs> 그렇게 음. 이제 더 오른 거죠. 만약에 이걸 지지부진하게 두면 2028년에는 더 암울한 지표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네. 말씀처럼 이게 한국 경제가 또 빨리 성장하면 또 모르겠는데 음. 왜냐면 같은 보험료로도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아이를 때. 많이 낳고, 음그두 음. 가지가 다 흔들리는 거니까 음.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쨌든 보험료를 올려서. 이 쪽수가 많을 때 음. 올려서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좀 뒤로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음. 나이 또래의 사람들 태어난 숫자만 해도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숫자의 3배4 배쯤 태어났단 음. 말이에요. 음. 어 그럼 나 같은 세대들을 울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음, 아직 라고 정치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낼 사람 많을 때좀 올려보자. 음. 음. 그래서, 이때, 아까 55년에 고갈된다는 거의 전제는 이대로라면이잖아요. 이대로라면. 이걸 안쓴 기사들은 모두 오브인데, <laughs> 예. 이대로, 아하. 예. 그대로 두지 않으면 이제 55년에 고갈되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연금개혁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점에서 이제 수많은 언론이 바보가 됩니다. 저기 네, 요즘은 강조해 많이 주셨습니다뭐 <laughs> 우리가 뭔가를 하겠죠 보험료 인상이든 뭐든.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사회가 사실 지금까지 연금 개혁을 두번 추진을 했습니다. 1988년 출범할 당시에는 보험료를3% 소유대체율 70%. 어 아, 개꿀이었네요. <laughs>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뭐 그때 이제 가입 유인도 높이고 이런 뭐, 그런. 그때는 예. 뭐 은행이자도 20%할 때였으니까. 예. 어느 학자가 나이지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어, 한국이나 대만을 비교하더라고요. 지금의 나이지리아가 80년대 중후반에 남한과 대만과 상당히 비슷하다 인구 구조가. 음. 그 시절이 무슨 소리입니까 어른 하나가. 2대3대에 애 15명, 20명 낳는 시대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제조업이 막 활성화되고, 심지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초연자원도 엄청 많아. 음, 음. 예. 뭐 경제가 막 화랑이야. 3% 70% 허자! 음. 음. 라고 했었는데, 물론 그때도 이제 계속 이대로는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음. 그 법을 시행했을 때부터, 음. 이제 93년부터는 우리가 6%로, 보험료를 올리고, 98년부터는 9로 올리자, 이렇게는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9%가 됐죠. 그게 지금까지 9%인 거예요. 아, 네.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장가입자 기준이고, 지역가입자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99년에 처음 가입을 해서 그때 어, 그렇죠. 3%였는데, 계속 계속 올라서 이제 2005년 7월 이후부터 그분들도 9%가 됐습니다. 네.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경찰 등등 일부 제외하면 전원 9%가 됐다. 음. 음,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개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음. 소득대체율이 60%로 줄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이때 받는 나이도 늦춰졌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 5 0로 한번 낮췄고, 음. 그 이후에 매년 0.5%포인트씩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2023년 올해죠. 올해가 음. 4 2 5고요 음. 아, 현재 지금 나, 영, 매년 네. 0.5%씩 낮아지고 내려가고 있는 있어요. 중이에요. 네, 지 내려가고 있고, 음. 2028년에 40%가 되면 이제 그 수준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음. 네. 근데 이때 사실 노무현 정부가 보험율도 1 5 9로 올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국회가 그거는 합의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계속 못하고 지금 9%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때 만약에 0.7, 0.5%씩 인상하기로 그때 이거랑 똑같이 연동하기로 했으면 지금 고민이 좀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음. 네. 그래서 이처럼 어쨌든 연금 계혁이라는 거는 뭔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래서 기금 고가를 좀 늦추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세대 뭐 대다수한테는 어쨌든 그래도 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기 없는 주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매우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네. 14년을, 네, 네, 14년을 네. 그렇죠? 내리 뒀습니다. 네. 저 길로 가자는 건 분명한데 저 길로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낼 테니까 네. 음, 못 건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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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자는 방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이제 나중에 음. 얘기하겠지만 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왜 3대 개혁 하겠다면서 지금 노동 교육과 함께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놀랍게도 그래서 음. 가장 궁금한 건 교육이에요. 네. 아, 어떻게 할래나. 그러니까 뭘할려는지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잘 들어봐도 걱정돼 죽겠습니다. 네. 이거 뭘 할래나. <laughs> 연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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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올해 그 재정 계산을 하는 했는데 네. 원래 올해 10월에 정부 안을 내야 되는데 음. 이제 좀 서두르자 해가지고 작년 7월에 네. 국회에 연금 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음. 여야 의원 13명이 모였고요. 지금은 그 산하에 또 전문가들 16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음. 지금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관되게 뭘 하고 있다는 정책적 지향성이 있는 것처럼이라도 보이는 몇안 되는 주제입니다. 연금 개혁. 음. 외교에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네, 음.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하는 무언가입니다. 음. 뭔가 얘기하고 있고, 또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평가를, 평가를 받는 이슈들인데. 근데 이제 사실. <laughs>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예. 평가를 받아요. 취재를 해보면, 이, 지금 정당들이 혹은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이라도 좀 뚜렷한 안이 없단 말이에요. 어중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연금 이야기할 때 14년을 놀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이 정말 효용감을 못 줍니다. 음. 견해를 말하는 정치인들 보기도 드물고, 음. 견해를 말해도 뭐 똑똑해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 해야 하고 끝나요. 어, 다 그러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심지어 국회 특위에서는 이 산하의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이분들 보고 이제 합의를 하라고 한 거예요. <laughs> 어, 뭐야? 그럼 특위가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아니, 특위가 그 산하 민간자문위원들한테 합의를 한번 해서 단일안을 가져와 보라고 했고. 그럼 니네 뭐해? 그러니까. 너무하죠. 그거 바탕으로 뭐 논의를 해본다라는 건데 사실 연금 개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정말 정치인들 수십 명 모가지가 날아가는 일인데. 그렇죠. 음.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의할 수 있을. 무책임합니다. 없잖아요 네, 국회가. 예. 그래서 최근에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다다 다 도망가죠. 음뭐 당연이고 사실 굉장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분들이 굉장히 견해가 달리기 때문에 이번에 불발이 됐습니다. 음. 그러면 어디서 이 견해가 갈리느냐? 이 민간 위원회 구성되어 있었던 인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주명과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숫자가 좀 다르십니다. 하시는 음. 말씀에서 다들. 음. 네. 음. 어디서 갈리는지 설명이 될 텐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거는 별 의견이 없는데요 좀더 내야 된다 음, 문구가 몰라요? 워낙 이러니까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음. 내 은퇴전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가 음. 그 비율 그래서 이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올해 42.9%를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서 2028년에 40%가 되는데, 음. 이거를 45%나 50%로 다시 올리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듣기 달달한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소유대체를 올린다는 바로 그 전제 하에서만 보험료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건데요. 듣기 정의로워 보이는데. 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진보진영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대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쪽이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올리는 건 좋은데 쉬어서안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쉬운데 안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쉬운데 안 올리는 게, 아니, 안 올리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무슨 같잖아요. 아까 분명히 어. 지금 소울 대출만 받으려고 해도 미래 세대가 엄청 많이 내야 된다는데 거기다가 더 올리자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빨리 고갈시키자는 건가. 그러니까. 아 근데 그냥 이제... 열로. <웃음> 네. <웃음> 근데 <그건> 이거 이래서... 미워해야죠. <laughs> 젊은 세대들이. <laughs> 근데 소득 대체율 인상론자들에 따르면 어쨌든 2055년 기금 고갈을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더군요. 음. 음. 더 봅시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득 대체율 50%로 올리면 이 지금 기금 고갈이 5 5년이 되면 25년 뒤에 2080년이 제일 보험료가 높아지는 시점이거든요. 음. 이게 이제 기존 소득 대체율 유지하면 35%까지 올라가는데 음. 이 소득 대체율 50%로 하면 한 43%까지 뛴단 말이에요. 자, 급여생활자로 살때 43%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은퇴한 뒤에 50%를 받는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수치 사실상 네. 일상생활이 어떠냐면은요 43%의 국민연금을 낸 다음에 기초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 그때는 민영화가 더 진행돼 있을 테니까 살아가는데 드는 돈이 숨쉬는 돈 있죠 음. 숨쉬는 돈이 더 비싸질 거고요 세금을 똑같이 내죠 음. 그러면 늙어서 버는 소득대체율로 적용시켜서 받는 돈이 내가 일할 때 버는 돈보다 많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돈인데 음. 하지만 지금 이 논의 바로 그 숫자들은 보험료로만 연금급여를 충당할 때의 얘기라는 거예요 음. 왜 그걸 보험료로만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이미 부가식으로 정하는 그런 해외 정부는 연금급여 지급에 국가 재정도 일부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게다가 이제 고갈 이후에 그 연금급여로 도대체 얼마를 지출하는 거냐 보니까 음. 2080년에 GDP 대비 9.4%로 전망이 됩니다. 음. GDP 대비 9.4% 정도 내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괜찮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예를 들어 50%를 올리면 11.8% 정도 되는데, 뭐 9%에서 11% 정도면, 외국도 다그 정도 하는데, 우리는 노인이 더 많아진다는데, 한국이 왜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100%도 못 쓰냐? 음,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 진영의 주장에는 또 다른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이 OECD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노인 복지에 세금을 조금 쓰는 나라다라는 지적이 곁들여 나옵니다. 올해 지금 그 수치가 1.7%란 말이에요? 1.7%. 예. 그러면 우리는 1.7에서 9.4가 되는 건데 음. 지금 OECD 평균은 지금도 9%대예요. 음. 그리고 미래에도 뭐 9%, 10% 이런단 말이에요. GDP 대비? 예. 네. 그러니까 걔네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갑자기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 GDP 대비 10%가? 국민에게 주는 연금급여의 총액이군요. 네 들어가는 국가 재정의 금액이 네네. 아니고 국가 재정 아. 국가재정 수준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오. 아니라 예, GDP 대비 어, 총액인데. 음.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부담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국가 재정으로 한다고 해도 재정 역시 세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연금 급여에만 투입해야 될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노인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도 엄청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그럼 거기도 물론 건보료 올리겠지만 그것만으로 못 하고 또 재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예상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 줄수 있는 것은 이제 연금 보험료 인상 아니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음. 그동안 못 올린 대가네요, 확실히. 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9%라는 보험율이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음. 일단, OECD 평균이 18.2%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18.6, 스웨덴이 22.3, 일본이 18.3. 네. 우리나라가 그런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내고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굉장히 아주 적게 낮은 편고꽤 네. 많이 받는다. 음. 음. 뭐, 많이 받는다에서도 의견이 있지만, 음. 어쨌든, 이따가 말씀드리지만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소득대출 인상론자들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도 뭐, 미래 세대 연금 부담이 현 세대보다 크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민간 자문위에 참여하는 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득대출 인상론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음. 이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래 세대 얘기할 때 근로소득자만으로 연상을 하는데, 미래 세대 안에는 돈잘 버는 자본가도 있고, 가난한 노동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부담 능력이 높은 자본가에게, 그리고 이제 같은 기업이더라도 하청보다는 원청한테 뭔가 보험료든 세금이든 부담시키면 된다. 라는 논리입니다. 설마, 이미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엄청나게 꿀을 빨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건 아닐 테고 이미 차등 적용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더 늘리고 예, 간극을 뭐, 더 키우자는 주장이신 예, 것뭐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법인세 같은 것도 지금 더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뭐 원하청에서 뭐그 중간에 나가는 돈들 뭐 그런 거에도 물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인건비를 더높게 책정을 한다든가 음, 음. 주장을 하는 건데. 음. 굉장히 뭐~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과연 좋아 그래 부자들이 더 내면 좋아 근데 과연 그거를 지금 현 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역시 그~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오건호 내가 만든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인데요 네. 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래의 진보 정치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노동자 세력이 집권을 해서 막 부자한테 돈을 많이 거두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저기 쓸수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보장이 없지 않냐. 그러게요. 왜이 질문을 잘안 하죠? 음. 음, 그야말로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이런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고견은 모여서 음. 현 정부라는 프로세스 자리를 한번더 거치게 되는데 음. 그 자리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있잖아. <laughs> 음. 그렇죠. 이미 앞으로 깎아놨죠.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laughs>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더 매기든 뭘 하든 그거는 미래 세대의 몫이다. 그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어떤 계급 정치 프로젝트이잖아요. 음. 그게 성공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아, 미래 세대는 자본과 싸워서 이길 테니까 부담이 과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오건호 위원장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더군요. 다른 데서 인터뷰를 많이 접해봐도요. 음. 네. 그나마, 이루어질 것 물론 뭐 대단히 확률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 그나마 이루어질 것 위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아니 요런 질문은 사이버펑크 2077만 해도 머릿속에 들을 수 있는 생각이죠 저렇게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지금 저 세대가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해가지고 직업이 저렇게 줄어들고 음. 계속해서 이제 기업과 결탁한 보수 정치인들을 뽑아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죠 렇 음. 예. 국민 전체의 품앗이가? 음. 음. 네, 그래서 방금 소개한 이제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좀 진보 성향이면서도 어쨌든 아까 그 진보 진영의 소유 대체로 인상론에 좀 찬성하지 않는 분이에요. 네, 이처럼 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이제 재정 안정화론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재정 안정화론자. 네. 그래서 이분들의 제안은 예를 들면 소득 대체율은 지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42.5%까지 낮아졌으니까그 2028년에 40%로 맞춰지는 거 그대로 두고 네. 이제 보험료를 어쨌든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9%에서 뭐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15% 정도까지 음, 음. 인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는 돈은 40%로 고정하는 걸로 하고 네, 네. 내는 돈은 15%까지 인상하자. 네. 네. 이렇게 되면요, KBS가 이제 추정을 한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금 고갈 시점이 지금 55년보다 한 13년 이상 늦춰집니다. 음. 이제 반면에 소울대체로 인사 논자들 말하는 대로 보험료율은 예컨대 막 9%에서 12% 정도까지 조금만 올리고 소울대치율를5 0로 올리면. 그러면 이제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게 아까의 13년에서 8년 정도로 좀 줄어듭니다. 음. 네. 게다가 이제 뭐 미래 세대 보험료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갈 미뤄지긴 하는데. 네. 그만큼 소울대출을 올리니까 이제 재정 안정의 효과는 좀 적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네. 불안하다는 소리를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또또 네. 반복 대교 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꼭소울대출로 인상해야 될까. 이제. 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대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다 올리는 게 설득력이 좀더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 네. 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적립금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생활 보장인 거잖아요. 좌파의 색채입니다. 네. 네. 지금 적립금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의 삶 아니냐. 지금 2022년 1월 말 기준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7만 1,945원입니다. 음. 물론 최고로 많이 받는 분들은 한 246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 사람은 한700 정도 본 사람인가 월. 뭐 엄청. 예. 평균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때 이제 구간 57만 원가 뭐한 420만 원, 450만 원이 정도의 소득에서 매겨졌을 거니까. 음. 음. 네. 예, 500, 지금은 조금 예, 더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전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최고 상한이 있으니까 음. 어쨌든 평균으로 보면 57만 원. 여전히 어? 용돈 연금 이런 거 아니냐, 여전히? 음. 너무 적다. 네. 왜냐면 한국 노인 민권율이 우리가 높잖아요? 지금 2020년 38.9%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인의 40%가 빈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원래 더 높았는데 그래도 낮아지 많이 있어요. 낮아진 게이 네, 모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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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가 평균이 13%인가? 그 정도 되는데.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1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빈곤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오히려 올려야 된다. 라는 논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 좌파적 해석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냐면, 하 한국은 뭐, 이 38.9%의 노인 빈곤율은 어,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를 났냐면, 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노인 자살률으로 음. 나타나니까요. 음. 네. 음. 그렇죠. 너무 재정 안정성만 얘기하다가 효용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음.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신뢰라는 게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회복이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금이 고갈되면 내가 보험료만 내고 급여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뭐그렇게 선동, 선동하는 사람이 많죠. 실제로 근거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특정 세대가 내가 독박을 쓸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야말로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저도 그쪽에도 가깝습니다만. 음,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가 유지돼야 이제 이것도 다 의미를 갖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빈곤 노인의 삶을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해법이 이제 국민연금 소요대출 인상인지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걸 좀 자세히 들어봐 주시죠. 네. 우선 명확해야 될게 지금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그분들. 맞아요. 이해 지금 해야 빈곤한 돼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 소요대출이 우리가 만약에 해서 올렸어. 음. 올려도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이분들은. 맞아요. 이미 정해진 대로 받으시니까요. 네. 이미 아... 은퇴해서 소요대출 소급액 정해져 있거든요. 서로 딴 얘기군요. 음. 음. 지금 개혁을 하죠? 그러면 지금 55세인 사람, 지금 45세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노인 중에 국민연금 받는 노인 자체가 1명중 4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유럽과 다르게 우리나라 연금이 100년 된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 연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생 다 때려부은 사람들도 아직 드물어요. 그렇죠. 안낸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기금의 운용성이 너무 좋고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음. 당장 우리 부모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못 받으시거든요. 네. 어... 그래서 국민연금 이 받으려면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음. 그거를 못 채운 분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인간의 인생은 파도와 같으니까요. 에이. 네. 그래서 못 채우면 그냥 약간 이자 좀 붙여서 정산을 받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 비율이 남성이 여성의 두 배에 달합니다. 네. 여성들이 이런 게 훨씬 더 열악한 거죠. 한국이 좀더 심각 하겠죠. 네. 네. 그 음. 정교가 일치된 나라들을 빼면 한국이 제일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혹은 그 나라들보다도.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연금을 내기 위한 직장 생활을 한 성별의 차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죠. 네.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유대출 인상이라고 해도 지금 연금 가입자들의 은퇴 뒤급여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른들을 봐라라고 해서 개혁했는데 이 어른들은 똑같아. 음 네. 그렇든 그렇게 된 거죠. 약간 백투타퓨처 같은 얘기군요. <laughs> 네. 돌아가서 뭔가 해결했어 그렇죠. 그 드로이 드로리안 타고 돌아가가지고 막 <laughs> 법을 개정하고 왔더니. 네 음. 똑같아. 음,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입자들도 내가 노후에 빈곤해질 거라는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5 5세사4 5세 걱정. 그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도 골치가 아프시죠. <laughs> 아 광고를 좀 듣고 돌아오고요.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 8279 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 네이처.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이야 나. 아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복. 야얘제아먹고 마고 마고 마고. 조건. 이누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목소리> 잠시 맥주 효모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것이 많아요 네. 몸 어디가 삐걱거려도 어? 싶고 네. 네, 기침이 좀 나와도 어? 싶고 세수할 때 거울 볼 때마다 어? 싶어요 간의 신호가 간의 신호인지 모르거나 관절의 신호가 관절의 신호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신호는 실시간으로 알아봅니다. 이게 원래 여기였나? 이 선이? 약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문신으로 점을 하나 찍어 볼까 싶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전선이 자꾸 위로 올라가. 응. 그럼 북한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뒀더니 갑자기 개성이 우리 땅이 아니야. 네. <laughs> 어, 왜 이래?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네. 매일 봐서는 또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한국의 입장으로 말해야 되나요? 자꾸 휴전선이 아래로 내려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야? 싶은 느낌 어? 일산이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럼 안되잖아요 치료법은 없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맥주 효모 특유의 풍미 때문에 분말 섭취가 어려운 양반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에요 맥주 효모와 비오틴 그외 10가지 아미노산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 등이 더 첨가된 프리미엄 라인인 노블의 판매량이 더 높아요. 더잘 팔린 답니다 제가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이돈쓸 바엔 조금 더 올려서 심리가 많은 거죠. 하지만 조금 아끼셔도 괜찮아요. 요 음, 그런 농담 있잖아요. 네. 자식이 음. 몇년 동안 돈 모아서 아빠한테 차 사드리는데 음. 아빠가 아, 너무 고맙지만 이거 살 바에는 좀더 드려서 맥날엔 어때? <laughs>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노블의 판매량이 더 좋아요. 몇 년째 판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진정한 스테디셀러입니다. 맥주오모 비오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액세스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저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네. 광고도 돌아왔습니다. 전해온 데 시간입니다. 많은 옛 선진국, 옛 일세계의 나라들이 기금 운용하던 것을 애정하게 포기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아까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보여준 인사이트처럼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이걸 까닭 없이 흔들기도 하고 음. 사금융에 내주고 싶어 하고 음.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노인들의 삶을 더 두텁게 따뜻하게 해준다기보다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에 더 치중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냥 그때 써서 그때 주는 방식의 연금으로 바뀐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 영국으로 말할 것같으면 우리 민영화의 황제 마가렛 대처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다 민영화시킨 이 양반의 시대. <laughs> 예, 연금도 한번 후드려 맞았습니다. 음. 이 양반이 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민영화 안 시키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이걸 다시 공공영역으로 최대한 흡수하고자 토니 블레어가 임기 내내 개고생을 합니다. 토니 블레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섯 명 중에 한명 노인을 랜덤으로 안락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영국은 하드코어 코미디의 성지죠. 음. 이런 말을 막 떠들어도 사람들이 대충 이해해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숙의하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말입니다. 음. 영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청회를 하고, 토니블레어의 임기 동안, 정말 밑바닥을 엄청 많이 훑고, 욕을 엄청 많이 먹어서 연금제도를 다시 성립해 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게 많고, 많은 제 나이 또래의 영국인들은 지금도 모든 영국인들이 제가 정확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해들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은퇴할 때 되면은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사보험에다 갖다 떠넘기게 되어 있다 실제로 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때는 있었어요 음. 개혁하는데 품이 많이 드는 일이란 뜻입니다 고민할 게 많고 머리 아픈 얘기지만 네. 틀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소득 대체율 인상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가입자들의 향후 빈곤 방지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음. 이제 이런 주장에를 따져 볼 텐데요. 네, 네 소득 대체율 인상은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한가라는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네. 그동안 벌던 돈의평균의 40%를 받는 연금. 예, 근데 여기서 40%라는 게 월1 0 0만원 소득자가 4 0년 동안 연금 보험를를면 은퇴 퇴에에내 일할 할때벌소소의의0 40 0인0 0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0데 네. 이거는 사실 법으로 정해진 명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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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상당수 가입자들0 4 0년 동안 꼬박꼬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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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야말로 20살부터 60살까지 부어야 되잖아요. 꼬박꼬박. 네. 그런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실 수 있게 된 분들은 아주 튼실한 중견기업, 대기업 아니면 공사 음. 나오신 분들이죠? 음. 국민연금의 혜택을 음, 그대로 풀랭스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 90년대의 직장관이었죠. 네한 회사에 입사해서 그 회사에서 퇴직한다는. 네. 지금은 네. 별로 그렇지 가 점점 많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입 기간 은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그래서 음. 2020년에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그렇게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18.6년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40% 40% 떠들고 있지만 18.6년 동안에 40%면 아주 쪼그라든 40%일 것입니다. 음. 음. 아니 지금 월급 40%가 아니게 되죠. 월급 네. 받는 분들도 야 18.6년 동안 어떻게 부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음.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연금이 왜 빵빵하냐면 이게 30년 훌쩍 넘는 가입 기간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평균적으로요. 네,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의 가입자들이 실제로 받는 연금 급여는 이제 은퇴 전 소득의 한20% 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 소득 대체율 현실게 이렇습니다. 네. 네, 부었던 만큼 줬을 뿐인데 음. 잘못 준 것도 아닌데. 가입 기간이 짧은 바람에 음. 돈을 내는 기간이 짧았던 바람에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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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당연 지정이 돼서 벌어가는 모든 돈을 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내고 싶으면안 내기도 합니다. 비정규를 너무 오래 하거나 그렇죠. 음. 정규직을 아, 한 번도 네. 못 해봤거나 네. 네. 네 일을 많이 쉬어야 됐다거나 음. 뭐 중간에 사업하다 말아먹거나 음. 네 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한국인의 삶은 그렇게 질곡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있죠 국민연금이라는 게아그 특성을 따져보면 결국은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 액수를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입 기간입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좀 고용이 안정돼서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도 높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X로는 제일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대기업 임원들은 엄청나겠네요. <웃음> 자. 예, <laughs> 네, 뭐, 혹은 뭐, 공기업이든. 어, 아, 공기업도 네. 그렇고요, 음. 네. 20살 때부터 65살까지 20년밖에 못 부었던 저소득층에게 50%로 올려주는 돈은 이만큼. 응. 음. 음그 그렇죠. 60세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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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철밥통으로 일도 잘하고, 어, 월급도 많이 받아서 40년 동안 일한 사람에게 50%는 이만큼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계산이 있는데요. 소유대체를 50%로 올릴 경우에, 국민연금에 한 10년, 20년 가입한 월 100만원, 200만원 정도 벌었던 사람은, 연금이 월 4만 팔천원에서한 12만 2천원이 오릅니다. 이분들도 응. 오르긴 오르는데, 응.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35년 가입한 월 429만원 소득자는, 월 30만 5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음표가 뜹니다. 아까는 좌파의 주장이라더니 빈익빈 부익부네? 음,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약간 있는 거죠. 음, 그죠. 그러면은 짧게 한탕으로 돈을 많이 버는 내가 막 드럭딜러야. 음, 마약왕이야. 음. 나 같은 사람은 많이 부을 수 없나? 많이 부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 밀렸던 걸한 번에 붓는 것도 기한이 있고 너무 많이 넣을 수 없습니다. 음. 한꺼번에 많이 붙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재정에 불건정성이 생긴다고 하, 해석하기 때문에 네. 그럼 너도 근속하든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근속은, 마, 마음대로 되는 가 네, 되는 근속은 말이죠. 성실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정치 전체, 경제를 바라보는 정치의 관점 전체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은 정규직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럴 사람을 줄여나가는 게 네. 지금의 세상이고 미래의 세상인데 그쵸. 그 세상엔 그다지 잘 맞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정말이지 부자의 재테크 사실 국민연금은 부자의 재테크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만 네.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음.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목>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시작이 여기까지 493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해놓고 편집을 다 해보니까 어 전혜영 기자랑 저희가 딱 2시간 떠들었더라고요. 불량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혜영 기자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평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팬데믹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열렸는데 이걸 보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새 OTT를 등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분들을 위한 덕질인 시간! 미국 민속문학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윤 에디터였고요. 4월 8일에 있을 그곳은 알기 싫다 10주년 혹은 500회 기념 공개방송 얘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